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말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죽은 영어를 살리는 정철입니다. 요한복음을 영어로 듣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6장 27절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엄숙하게 I tell you the truth. 나는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설교가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은 나를 찾는 것은 빵을 먹었기 때문이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 네. 말씀하시려고. 지난 시간에 Do not work for food that spoils. 요거 하다 말았어요. 네. That spoils. Do not work for food that spoils. 무슨 말이에요? Do not work, 일하지 말아라. 그냥 일하지 마는 게 아니라 네. for food,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네. 그것도 그냥 그걸로 끝난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딱 뒤에 달려 무슨 음식? That spoils. Spoil 되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무슨 말씀일까요? 부패되고. 그렇죠.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거기까지만 딱 듣고 나면 아 이제는 안 썩는 음식을 위해서 일해야 돼. 방부제 많이 들어간 음식을 위해서 일해야겠다. 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할 것 같지요. 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요. 네. 계속 들어보면은 But for food But 하고 나왔어요. But Do not work for food that spoils But But work for food 그런 말이죠. 네. 그죠. 그러나가 not but not but 아.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네.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not 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이게 아니고 저거 그럴 때는 not but not, not but 이렇게 들어가요. 네. 그래서 do not work for food that spoils 상하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but for food 이런 음식을 위해서 일을 하여라. 네. 이런 말씀이죠. 그럼 어떤 food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That endures to eternal life. That endures to eternal life. 무슨 말일까요? That endures to eternal life. 한 건 나왔다. Eternal life 나왔어요. 네. That endures to eternal life. That endures to eternal life. That endures to. 우리 뒤에 영생이니까 네. 영생 이르게 하는 음식이 아닐까. 네. 예, 영어를 그렇게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익숙지 않은 단어가 나와도 앞뒤로 네. 대충 이어서 이렇게 네.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That endures to eternal. Endure가 뭐냐. Endure. 그러니까 앞에서 내용으로 봐서 네. 썩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endure하는 음식을 위에서 일해라. 영생토록 뭐안 썩는 음식 뭐또 네. 그런 거겠죠. 네, endure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네. 견딘다, 지속한다 이런 말. 아.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견디는 음식을 위해서 일을 하여라. 네. 아. endure. 해보세요. endure. 그게 뭐라고? 지속하다. 그렇죠. 네. 지속된다. 네. 버틴다. 그런 말이에요. 네. 이게 스펠링을 보면 E-N-D-U-R-E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E-N을 떼어놓고 보면 D-U-R이에요. D-U-R. D-U-R. D-U-R이라는 게 원래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아, dual. 그게 뭐 아는 단어 있잖아요. During. During. 뭐 얼마 동안에 아, during 네. the vacation 아. 그럴 때 during the vacation에 during이 D-U-R이거든 네, 방학 네. 동안에 그렇죠 동안에 그 지속되는 동안에 그래서 지속 시간을 얘기할 때 duration 그래요 duration 아. duration, duration. 뭐 상표를 말하긴 그렇지만 이제 배터리 중에서 듀라셀이라고 그러는 아, 거 있지. 아, 네. 그게 네. 듀라라는 말이 있고 듀라가 버틴다 지속된다 아. 셀 그러면은 그 배터리의 한 덩어리를 셀이라고 그러거든. 아. 그래서 오랫동안 버티는 배터리라고 해서 그렇게 장명을 한 거지. 아. 오, 이름 잘 지었네요. 그렇게 지은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뭐 네. 에너자이저는 뭐 에너지가 있다 그러고 듀라셀은 뭐 그렇게 네. 이름을 친 거예요. 네. 듀라. Duration. 응? Duration. Duration 지속 시간이에요. 그래서 endures 그러면은 endures 지속되다. 그렇죠. 네. 지속된다. 네. 어디까지 지속되냐? 영생까지 eternal life to eternal life 네. eternal life까지 지속되는 그런 음식을 위해서 일을 하여라 이런 말씀이에요. 네. 아, 대단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썩는 육적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가는
영적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여라. 뭐 이렇게 해설들이 붙어 있죠. 네. 육적 양식이 아니라 영적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여라.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 저 지금 배 타고 연락이 와가지고 뭐가 안 썼는 음식 뭐가 있을까?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참 제가 이렇습니다. 네. 네. 육적 양식은 썩는다. 네. 그러니까 음식 중에서 안 썩는 건 없어. 안 썩는 음식이라고 그런 거는 방부제 들어가니까 먹으면 안 됐다. 그러니까 육적 네. 음식은 전부 안 되고 네. 그걸 위해서 일하지 말고 For food that endures to eternal life. That endures to eternal life. That endures to eternal life. Okay. 거기까지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Do not work for food that spoils, but for food that endures to eternal life. 다시 한번. Do not work for food that spoils, but for food that endures to eternal life.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영어로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자, 일하지 말아라. Do not work. 음식을 위해서 for food. 상하는 that spoils. 그게 아니고 but 그러나 for food 그 음식을 위해서 하라. But for food. 견디는 that endures. 영생토록 to eternal life. 이렇게 돼요. Which the Son of Man will give you. 근데 그 음식을 어디 가서 얻나요가 지금 궁금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음식 어딨나요? 네. 어딨나요? 어디서 팔아요? 가게에서 파나요? 가게 가면 없단 말이에요. 네. 누가 줘요? 이거는 무료로 주신다고. For free. Which the Son of Man will give you. 그 어떤 걸까요? 그 food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Which the Son of Man will give you. 어떤 건가 하면은 which the Son of Man 인자가 will give you 너에게 줄 주실 것이다. 네. 너에게 주실 인자가 예수님이죠, 그죠? 네. 인자가 너에게 주실 그런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런 말이에요. 네. 인자가 너에게 주실. Which the Son of Man will give you. 오케이. 네. 자, 이걸 영어로 다시 한번 말해보고. 네. 일하지 말아라. Do not work for food. 네. 이 제인이 먼저 해버리네. 네. 한번 들어보고. 네. Do not work for food that spoils, but for food that endures to eternal life, which the Son of Man will give you. 오케이. 네. 일하지 말아라. Do not work. 음식을 위해서 for food. 상하는 that spoils. 그러나 그 음식 but for food. 견디는 that endures. 영생토록 to the eternal life. 뭔가 하면은 which 인자가 the Son of Man. 너한테 주실 will give you 그런 거예요. 아. 그 음식을 위해서 살아. 네. 정말 오늘을 거죠? 살아가는 저희 같은 사람에게 너무 그렇죠.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보면은 네. 큰 아침 저녁으로 그냥 불이 나게 뛰잖아요. 먹고 살겠다고. 어, 먹고 살겠다고. 네.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 분주한 일들이 대부분 사탄이 주는 일이거든. 사탄이 잘하는 거는 잘못된 타겟 목표를 준단 말이야.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좋은 학교 들어가서 막 뒤를 뛰는데 그러다 보면서 죽을 때쯤 되면 내가 뭐하고 살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뭐를 위해서 뛴 거야? Worked for food that spoils를 위해서 뛴 거라고요. 네. 근데 썩지 않은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말하기.